완전 초간단 순두부 끓이는 방법.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.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. 고추 기름도 필요 없고, 고기도 필요 없고, 이것만 부으면 끝입니다. 짜잔!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? 이거는 제 구독자님께서 알려주셨어요. 특별히 알려드립니다. 이러고 알려주셨는데, 제가 해 먹어보니까 너무너무 간단하고 정말 맛있어서 완전 초대박 상표 등록하고 싶은 정도로 맛이 좋아요. 특히 맛은 둘째치고 아주 정말 간단해요. 제가 여기다가 뭘 부었냐 하면요. 바로 우리 왜 즉석 육개장 있잖아요. 육개장 그거를 부었어요. 그리고 육개장 한 팩을 탁 부어갖고 순두부를 한 봉지 부가 이렇게 으깨기만 하면 끝입니다. 맛있겠냐고요? 정말 맛있어요. 정말 제가 먹어봐도 놀랬거든요. 이웃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이렇게 간단하고 맛있는 요리를 알려주셔서 복 받으세요. 자, 복 던질게요. 받으세요. 슝! 쿵! 무겁죠? 많이 무거우시면 이웃들에게도 좀 나눠주세요. 코로나 때문에 혹시나 명절 때 집에 못 가시고 혼자 계시는 분이나 또 제사 안 지내시는 분들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드시면 엄청 좋을 것 같아요. 여기다가 계란을 한개딱 깨여면 보이소? 이야, 너 맛집 식당. 발 벗고 양발 벗고 맨발 벗고 따라 올라켜도 못 따라옵니다. 계란 넣고 막 휘휘 저으면 계란 국이 되니까 어느 정도 계란이 약간 익으면 살살 흩어주면 됩니다. 계란이 또 너무 많이 막 퍼져가지고 있으면 또 보기 싫거든요. 요래 갖고 살살 흩어주이소. 맛있겠지? 아이고, 내가 해도 깜짝 놀라겠다. 이건 내가 했는 거 맞나? 요거 해갖고, 절대로 육개장 사갖고 했다 하지 말고, 내가 직접 했다 카이소. 한비 주가에 뭐가 있는지, 잠깐만, 상표는 보이시면 안 되니까네. 한번 보이소. 요거 육개장, 요걸로 했어요. 진짜 신기하지? 와우. 내만 신기한 거 아닌가, 혹시? 좀 촌스럽다, 그지? 내가 한번 볼게, 얘. 다리 다 알고 있는데 또 혹시 내만 몰랐는가 아닌가 모르겠네, 또. 농촌스럽거려 가면서. 우리 좀 촌스럽게 행동하면 친구들이, 아이고, 농촌스럽거려 이렇게 하거든요. 너무 맛있어요. 여기 파요로게 요런 데서 간이 딱 배어가지고 순두부하고 같이 먹으니까 간이 딱 맞아요. 와, 완전 일류 주방장 솜씨인데요. 아우, 이거 육개장으로 했다고 안 하고. 식구들한테 완전히 내가 한 솜씨라고 하면 깜짝 놀랄 거예요, 깜짝. 너무 맛있어. 베리, 베리 굿!